안녕, 나는 인공지능 융합이라고 해. 인공지능은 알겠는데 인공지능 융합은 뭐냐고?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잘 들었지. 나는 이 친구의 응용 버전이지. 각 분야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학습을 이용해 인공지능 활용에 힘을 실어,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실생활에 쓰게 할 것인가, 어떤 사업 모델을 제공할 것인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거지. 벌써 생각보다 많은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융합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야. 잘 들어봐. 신규 감염병 대응, 국민안전 시스템, 불법 복제품 판독, 교통서비스의 변화, 로버 어드바이저의 탄생. 자세히 알려줘. 알았어, 난 친절하니까. 신규 감염병 대응, 감염병 관련 임상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병, 병과 정도, 치료, 완치의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지. 완치 후엔 각자에게 맞는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를 대비하여 확진자 위치 정보, 출입국 기록 등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확장 적용해서 확진자 동선 파악이 가능한 AI 역학조사 지원 솔루션도 개발할 거야. 국민 안전 시스템, CCTV 등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상물을 검색하고 이동 경로 등을 추적 해서 미아, 심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 얍얍! 이건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도 이어지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범죄 발생의 빈도가 얼마나 줄어들지 이래도 좋아. 불법 복제품 판독! 아, 이런 불법 복제품이 판치고 있어. 누가 이 불법 복제품을 구분할 수 있을까? 나? 정품과 위조품의 데이터를 공부해서 위조품 판독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품, 일명 짝퉁을 세간 업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지. 교통 서비스의 변화. 요즘 드라마 스타트업이라고 IT 청년들의 창업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수지가 나와. 거기서 나오는 핫한 사업 아이템이 바로 자율주행 서비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주행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방향의 교통 상황을 고려하는 프로세싱의 과정을 거쳐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는 실행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지. 로버 어드바이저의 탄생. 뭐니 해도 뭐니 이번엔 아마 꽤나 솔깃할 거야. 로버 어드바이저, 로봇과 투자 전문가의 합성어로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도 하고 실제로 투자도 해주는 인공지능 능이지. 금융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치 개인 펀드 매니저처럼 그동안의 금융거래 데이터를 이용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할 거야. 어때? 놀랍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활용되게 될지. 하지만 분명한 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야. 기다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의 강국이 될 거니까. 당신들이 꿈꾸는 세계에 내 활약이 얼마나 넘쳐날지 기대해.